10월 둘째 주입니다. 경기도는 내년에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전 단계로 10일 경기도시공사 안에 교통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민선 측이 경기도 핵심 하면 교통복지 확대 정책 빼놓을 수 없는데요. 첫 발을 뗀 겁니다. 교통본부는 공사 설립 전까지 운영하는 기구입니다. 노선 입찰제 중공영제 시범 사업과 공사 설립 준비, 수행 사업 설계 등의 역할을 맡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고개를 넘기 위해 잔뜩 긴장된 한 주였습니다. 거점 소독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수천 명의 공무원이 투입돼 밤낮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년 넘게 공들인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 유치는 이번 주 결국 포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기도가 최초로 유치한 대형 행사입니다만 돼지열병 방역이 급선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11년째 지지부진했던 평택 현덕지구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민선 측이 민간 공동 방식의 개발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공공이 사업비의 절반을 부담해 민간 투자 부담을 줄이기로 한 겁니다. 내년부터 경기도 공공기관 면접 시 현금으로 면접비를 받을 수 있는데요. 민간 기업에서도 면접 수당을 지급하도록 경기도가 관련 정책을 추진합니다. 도내 기업 중 면접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등 혜택을 늘립니다. 조기 퇴직 후 새 인생 설계하는 중장년 세대들 고민 많으실 텐데요. 이분들을 위한 이색 사업이 추진됩니다.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 200명을 선발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경기도는 고용기업에 인턴 3개월, 정규직 3개월 등 최대 6개월분의 고용 장려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